처음 들어오니까 딱 본인 할머니라고 들어와. 이뻐했던 할머니래. 저를요? 응? 빌었던 할머니. 응? 그래서 본인이 왼쪽 어깨 다 있어. 그러니까 왼쪽 어깨 더 아파. 이러면서 머리를 타고 올라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열이 막 응. 여기에 다 있어. 그리고 언니는 또 애기처럼 또확 변할 때가 있어. 저요? 응. 응? 그럼 애가 보면 짜증나. 쟤를 보면. 이쁜 소리가 안 나가. 저희 아이한테. 그치? 괜히,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나, 걔 보면. 한 번씩. 질투. 응. 응? 그리고 지금 남편하고는 못 살아. 못해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가. 언니는 벌써 내려놨어. 저는 한참 됐죠. 응? 원래 내려놓은 따지면 건. 3년 전에 둘이 끝냈어야 돼. 그때 서로가 진짜 갈피 엄청 많았었어. 네. 근데 그 고비, 그래, 내가 한번더 참아봐야지. 꾹 누르는 거야. 남편도 눈에 살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보면 무서워. 그거, 그 다음날 그 살기가 없어지면 괜찮아. 너무 응.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이렇게 그 집은 뒤집어지니까. 청춘 망자가 있어서 그래. 그 산을 잘못 건드리는 것도 있고. 그게 살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면 완전 돌변해. 그러면 욕하고 뭐하고.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기분이, 나 이게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어. 이렇게 하면서 확확뜯 돌변해. 예. 네.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요. 뒤집어. 근데 그럴 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말하면 그날 죽는 거야. 뭐라도 집어넣 던지든지 뭐라든지 해야 돼. 그 사람 성격은. 근데 자기도 절제는 해. 알기 때문에. 왜그 다음날 가면 또 미안하다고 하거든. 미안하다고는 안 해요. 마음속에 그냥 하지. 마음속으로만 응. 하는 행동만. 팔러잖아. 한 번도 저는 눈치 보고.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못해. 지금까지. 근데 눈치 보는 거 보이잖아. 네. 그 다음날 되면. 그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미안한 감을 근데 갖고 있던. 그 살기를 없애주지 않으면 그 남편은 그 평생 가. 응? 그리고 본인이 지금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신을 제대로 된 신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 이게 무당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야. 가물이 있기 때문에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를 알아야 돼. 몇년 전에 장사 때 감으로 응? 그게 이렇게 누굴 받았는지도 모르잖아. 말을 했 할아버지라고 했던 것 응? 같은데 그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장사를 할수 있게끔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장사도 더안 되잖아. 먹고는 살아. 남지를 않아. 네. 매일 그냥 먹고 살아. 움직여서. 들쑥날쑥하단 말이야, 터가.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냥 무조건 너 장사 대감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응? 왜 대감으로 올 건지, 신으로 올 건지, 내가 판단해야지. 거기서는 이제 신감인데 그쪽으로 안갈 것이니 누가 안 갔는데? 본인 입에서 나왔어? 그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했잖아. 그분들이 놀아서 그분들이 답을 내린 거잖아. 네,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실어봐서, 내 신이 내가 실어봐야지. 좀 애동이어가지고 근데 좀 지인이거든요. 지인. 그러니까 지인이든 뭐든 애동이든 뭐든 상관은 없어. 응? 애동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근데 애동이 가려주지를 못해.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정해야 해줬어요. 돼. 진짜 장사 때 가면 날 장사를 불려줘야 되는 거고, 응? 사업 때 가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신이면은 왜 누가 왔는지, 나 진짜 불리신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지. 저는 굉장히
집에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속이 막 터지는 듯이. 왜 이게 풀질 못한 거야? 답답하다는 건 뭐야? 그 신도 답답하고 업돼감이라 붙여놓은 것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때? 이걸 뭔가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 본인 살 길이 나. 그래야지 내 새끼들한테 잘살수 있어. 응?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음 정리가 그 본인은 딱 먹으면 또 그대로 또 가. 묵묵한 건 있어. 배신이라는 게 없어, 본인 스스로한테. 내가 힘들어도 끌고 안고 가. 그래서 신의 본인을 선택하는 거야. 응? 이렇게 평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하잖아. 이거는 내가 테스트해서 내가 받아서, 아, 난 사업을 할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신이, 그럼 누구다? 뭐다? 해줄게. 그렇게 응. 그잘 잡아놓으면 본인은 두 가지 일을 다갈수 있어, 사주에. 가정하고 일이요. 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 아직. 그다음은 진짜로 나랑 3년만 믿고 따라와. 근데 신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수 없어. 본인 입에서 터지게 해야 돼. 이거는 두려워하면 안 돼. 안 그러면 내가 새끼한테 가. 요즘은 어린애들 지금 신 받고 있어, 애기들이. 왜? 못 견뎌. 그리고 본인도 잘 봐. 지금 태아랭이 둘 있단 말이야. 이건 내 남편 애가 아니야. 씨가 달래단 말이야. 그럼 누가 지금 이거를 첫째를 건든단 말이야. 그 얘는 칠성에다 공 많이 들여줘야 돼. 머리는 똑똑해. 집중력도 있고. 응? 근데 제가 원망이 들면 공부 안 해. 마음이 틀어지면 그리고 쟤한테 강요하면 안 돼. 엄마는 자꾸 걔를 찍어 누르려고 그래. 저 웬만하면 근데 그 아이한테 터치를 안 하려고 해요. 성향을 알아서. 근데 한 번씩 엄마가 누르잖아.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 둘째도 있죠. 근데 나중에 얘는 이름 바꿔줘야 돼. 둘째요. 얘는 EQ가 좋은 거야. 이 잔머리가 사람 돌리는 게 장난 아니야. 얘는 신이 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래서 재주로 뭔가 자꾸 풀어줘야 돼. 응? 근데 얘는 사주 역마살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못해. 지금 벌써 나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애들 운동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정확하게 시켜. 승부욕이 있어. 근데 삐지기 잘 삐져. 그 사람들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 다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야, 얘는. 근데 얘가 말이 하면 어쩔 때 되게 강해. 가끔씩 툭툭 던지는 응. 말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가 짜증나면 더 해. 지가 또 승질대로 안 되면 더 되고. 근데 한없이 퍼주는 애, 얘도. 있으면 다 줘야 되지. 맞아요. 응? 그건 엄마 닮아서 그래. 좋은 거 있으면은 응, 친구들이 본인이 나눠주고 다 줘야 돼, 싶어서. 본인도. 근데 본인 술 많이 먹지 마라. 큰일 나, 자꾸. 술 귀신부터. 그래도 요즘 많이 그래봤자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친구야, 그게 술이. 맞아요. 그럴 때가, 술 한잔 먹을 때가 내 마음을 비우는데 제일 좋아. 열 친구보다 그 술, 소주 한 병이 홀라.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그냥 친구랑 수다 떠는 것보다 응. 떨고 오면 그냥 공허한데 그냥 혼자서 청승 맞은 거야, 청승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응. 아이들 딱 자고 나거나 얼마 전부터는 그냥 엄마 한잔 먹어도 될까? 이렇게 허락받고 이렇게 먹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안 좋은 걸 아는데 답답하니까 먹으면서 울지 말아. 울진 않아요. 울진 않아요. 근데 큰애가 한 번씩 쳐다봐, 엄마. 느껴져요. 말은 안 불쌍하대,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진짜 가정 지키고 싶고, 내 식구들 지키고 싶으면, 이거 먼저 처리합시다.
저는 그러면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나은가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상태로는. 근데 이게 변화가 되고 저 집을 좀 잡아놓으면 되게 본심은 안 그래. 남편도. 그게 사내 벌전이고 그 청춘망자를 잡아내야 돼. 그러면 그 욱하는 게 없어져. 너무 그 결혼 기간 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우선은 제일 먼저는 신뢰를 잃었어요. 남편에 대한.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거짓말은 벌써 느껴지는데. 네, 저는 딱 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봐줬잖아. 말만 하고. 대판 싸워도 안 돼. 그 사람은 증거를 갖다 대도도 우겨. 우겨요. 예. 앞에 놓여져도. 응. 이렇게 있는데라고 해도. 아니래. 예. 우기는 너... 장사가 없어. 그래서 그 나머지 또 안 또 뭐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예. 왜 자기가 자존심이 세서 절대 인정 안 해 그 사람. 모든 게 명백하게 다 까발려졌는데도 본인은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리고 올해 10월 고비도 잘 넘어가야 돼. 10월 고비요? 10월 고비도. 응? 서로 부딪히면 또 크게 부딪혀. 응. 하는 일은 어때요, 남편? 주변 인간들 때문에 문제야.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일은 열심히 해. 응? 남, 밖에서는 응. 남 먹여주기 바빠. 나가면 인심이 그렇게 후해요. 응, 내 집에 쌀에 쌀떡이 떨어져도 신경 하나 안 써. 근데 남이 배고프다 가면 없는 돈까지 갖다 줘야 돼. 그리고 매너도 좋아 나가면.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는 왜 자기 인심 자기 보여지는 게 있거든. 세상 좋은 사람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엄마만 나쁜 년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제 좋은 남편한테 이렇게 저렇게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알고 보면 살아보라 그래. 그러니까요. 너무 속이 터지거든요. 본인이 중심을 잡고 어쨌든 신의 가물은 재워놓고 얼렁 잡아야 돼. 또 8월이 되면 또 신이 바람이 분단 말이야. 곡식이 물을 일길 때 되면 그래서 봄, 가을, 오다가 신바람이 부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3년 전에 둘이 끝냈어야 돼. 그때도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번 더 보자.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근데 애들 생각하면 그치. 근데 남편은 그 생각을 안 하잖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속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애기들은 이뻐해. 근데 표현력이 없어 제대로.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봤어. 그 집에서. 그래서 사랑 주는 방법을 몰라.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애들 돈 갖다 주면 그게 단지 알아. 그렇다고 돈을 많이 갖다 줘? 아니야. 그러니까 딱 풀칠할 정도만 갖다 주고. 본인 안 벌면 나 안 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야지. 해보려고 지금. 막내도 많이 컸고 해서. 나가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나가야 되니까 미리 잘 막을 거 막아놓고, 결정을 해놓고 나가. 내가 사업을 풀지. 사업해도 돼. 제가 지금, 그게 오늘 갑자기 알게 된 건데, 유찰, 낙찰 받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디? 근데, 학교 매점. 근데 오늘 떴어요, 그게. 어디? 어디 할게요? 북일요. 거기는 모르겠다. 반은 정해져 있다고 자꾸 그래. 반은 정해져 있다고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거기 들어가면 괜찮지.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간간히 그냥 아르바이트나 조금씩 하고. 낙찰 받아서 그냥 차라리 한 발을 하지. 요리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시부모님이 그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풀어 먹여야 돼, 사주가. 남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꼭 요리를 안 해도 되잖아. 부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잘한단 말이야. 그런 게 될까요?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조금 경험 좀 쌓아서 그런 거 해도 괜찮아. 안 그래도 시 부모님은 계속 시키고 싶어서 식당. 왜 돈이 되거든. 네, 그리고 이제 꼼꼼하다, 넌 꼼꼼하지. 하겠다. 네, 배워야지. 시어머니가 그런 건 잘해. 네. 조금 맛도 좋아. 오래 하셔서. 근데 그 시어머니도 생질 교통하니요. 그래도 본인한테는 본인은 인정해 준 거요. 네. 이뻐하는 거요, 그 정도면. 네. 근데 한 번씩 나를 오장육부를 뒤집어서 그렇지. 몰라, 본인 보면은 그런 거. 한바식당이나. 저는 그 매점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본인 내자 본인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하기에는 어려운 사주야. 그것도 되게 활동량이 많던데. 근데 내잖아 거기는 몰라. 자꾸 반은 누가 정해져 있대. 말로만 낙찰이지. 아, 기존 사람이 다시 하나? 어때 보면 몰라. 그게 그냥 뽑히는 게 아니래. 돈도 집어넣어야 되고. 네. 밀어넣어야 되고 뒷돈도 있어야 되고. 뒷돈이 만약에 어찌어찌 해서 되면은 좋죠. 잘 되나요? 보기는 잘 돼요. 기본 매출 이상 나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럼 지금 유찰 금액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를 더 올려서 해야 되는지. 내자는 이거는 누가 인맥이 조금 없어? 뒤로? 없어요. 이게 좀 있어야 좋은데. 없어서. 지금 얼마 떴어? 낙찰 금액이? 지금 거의 1,400 정도. 총 다?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낙찰액이 그냥 그렇게 올라왔어요. 나 자꾸 3,500원 든다고 자꾸 그러고. 3,500이야? 안 되겠네요. 돈 있어야지 지금. 네, 돈도 그런데. 그 매점에서 얼마 벌겠어? 그러니까요. 여학교라도. 근데 몰라 거기는 몰라 체계는 그래도 잘 잡혀서 뭐가 돈은 용돈벌이 상태. 근데 자꾸 거기는 누가 반 이상은 청해져 있다 자꾸 그래. 일단은 넣어봐.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보인 건 3,500이었어. 기본 못해도 2,000원 자꾸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처음 아까 얘기했지 처음 들어왔을 때 쭈루룩 들어와서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이거는 내가 구술해서 내가 뛰어봐서. 내가 입에서 나와야 돼. 아, 제가요. 누구다, 어쩌다. 그 백날 전 보지 마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가서. 그래서 안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누가 잘 본다면 쏠깃해. 그렇기는 한데. 왜냐면 워낙 답답하니까. 근데 답답하니까 내잖아. 이 답답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제일 빨라. 남이 아무리 무당이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뭔가 경험하는 게 다아. 이게 경험한다고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무섭죠. 나도 이거 인정하는데 14년 걸렸어. 난 다사탄 막 이런 거. 요즘 들어서 꿈을 자꾸.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 꿈 꾼다고. 네. 그 오늘도. 새벽에 꿈꾼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떴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꿈 꾸고 나서 갑자기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게 해서 보니까. 일단은 집어넣어요. 1600이 됐든 2000이 됐든. 잘 이거를 해봐서 움직여놔. 그럼 본인 앞길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잘 정해지면 중년 말년은 좋아.
지금은 고생고생 했어, 솔직히. 뭐 있는 게 있었어야지, 개뿔. 시집 왔을 때도. 좋은 게 있었어야지. 정말 한다고 저는 그 가정 지키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제사 깎아 먹는 것처럼 깎아가면서. 근데 뭐 알아주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 잘한다 잘한다 소리는 듣고 그 싶은데 집에서는 그 집에서 누가 그랬겠어? 없다니까. 없어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뭐 잘하면 그냥 할 거, 여자 남편도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 줄지를 아는 거야. 네, 그게 너무 뭐 내가 뭐하러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가정이 너무 무관심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면 내가 못하는 게또뭐 있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여자는 평상시에는 잘하는 게 남편도. 한 번씩 한 번씩 저렇게 뒤집어지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정 떨어져서 못 살고. 그리고 보는 애들은 부부 속보합도 안 맞아. 너무 그냥 네. 근데 그 본인한테도 문제 있어요. 저요? 응. 왜? 본인도 어찌 보면 살갑지는 않아. 저이 사람 만나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냥 어쨌든 변했든 뭐했든. 그쵸. 많이 살가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그러려고 노력을 노력은 하는데.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갔으면 안 와. 예, 네, 그러니까 몇 기대하지 번, 말고 가. 아, 그래요? 그래야 상처를 덜 받지. 그러니까 예, 네, 몇번 상처받고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 문이 닫히니까. 서로 간에. 일단 그게 합의가 잘안 되면 이뻐 보이지가 않아. 서로 봐. 본인도 그래. 결혼을 막상은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냥 싫어져, 저 사람이. 이게 결혼을 했을 때, 그래서 양가 집안에 혼령혼자란 말이야, 결혼혼자. 혼이 합쳐지면 서로 간에 이 귀신들도 합의가 안된 거야. 그래서 서로 미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올해부터 이제 운기는 좀씩 들어. 아, 그래요? 응, 근데 10월 꼬비에 내가 부부간에 이별살이 있어. 이거 잘 넘기고. 응, 음력 7, 8월 달에는 내 신 테스트 잘해서, 한번더 다시 앞길을 다시 세워봐. 그럼 내가 뭐가 딱 정해지면 그걸로 밀어줄 거야, 신이, 이제. 지금은 신도 조상들도 다 답답해 있어. 갇혀있는 내국이니까. 그럼 이거는 가서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게 그래서는 이거는 방법은 굿밖에 없어. 그거는 나중에 나한테 전화 한번 해요. 여기서 다 못해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원 마음이 아니야. 그게 씌이는 거야.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는 있는데 회사를 계속 다녀주는 게더 나아요. 그러면서 따로 일을 또 하는 게 그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어가지고 근데 근데 이게 본인은 그렇게 무슨 하고 싶어서 불법적인 게 뭐가 걸려 있어? 왜냐면 잘못하면 관제 걸린대. 네, 그러면서 자꾸 여기에다 신경을 더 쓰는 거야. 네, 회사보다는 이쪽이 지금 주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마음을 더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된통 당한다고 얘기해줘.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편하게 돈 벌고 싶어 해. 맞아요. 응? 그럼 이걸 어느 정도 할까요? 계속 하려고 하는 저 거예요. 사람은 계속 한대.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서 빌어줘야지. 안 걸리게. 그런 수밖에 더 있어. 나중에 벌금 물면 누가 내야 돼? 네. 관살에 걸리니까. 그건 잘 넘기라고 그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 말려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자, 빌어서 안 걸리게만 해줘. 저는 그거를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 그. 자기도 들어가. 그쵸? 돈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저한테 이제 뭐 얼마 이렇게 수익금을 투명하게 안 해주니까 자꾸 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나한테 고정적으로만 달라고 그래. 네가 얼마를 먹든지 거기서.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지금 한두 번이지 뭐. 응. 월급은 건들지 말고 갖다 달라고 그래. 응? 반도 안 줘,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근데 확인할 방법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그거 먼저 잘 나중에 저랑 상의 한번 해요, 나중에.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가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